먼저 우리 갈릴리 성가대가 제가 잘 기억하고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희들도 일본 외정화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생각을 하게 되고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의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모여서 노예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부르던 찬양을 영감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요 얼마 전에 국가조상기도회에 책임을 진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이번에 3월 2일에 대통령 조찬기도를 할 텐데 이 대통령이 지금은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 군항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그 일을 담당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황 국무총리께서 대통령 조찬기도회에 참여하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1운동에 일어났던 98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맨손 들고 만세를 불렀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의 노예들의 찬양을 듣게 될 때에 가슴이 아픕니다. 98년 전에 3.1운동이 일어났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일본의 식민지의 국치일로 되고만 그때부터 107년이 지나는 오늘 6.25 동란을 지난 지 67주년이 되고 해방을 이룩한 지가 71년이 되면서도 아직도 하나도 완벽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나가는 역사적인 시간이 아니라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질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는 이 시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우리 3.1 독립운동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3.1운동은 기독교인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저항주의 운동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3.1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상적인, 신앙적인 결단이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헌법의 첫머리에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헌법이 개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의 이 3.1운동 정신을 지워버리고 지나갈까 매우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3.1 독립 선언서는 사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훨씬 능가하는 위대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육당 최남선 선생은 당시에 상동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상동교회 담임목사였던 전덕기 목사님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고 그 중에도 감리교인이 10명입니다. 감리교 신학을 졸업한 그 출신이 6명이나 됩니다. 장로교인이 6명이요, 천도교인이 15명입니다. 불교인이 2명입니다. 어떻든지 교회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실하고 태극기를 찍어내서 맨손 들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3.1운동,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을 우리가 알아합니다. 수원의 제암리 여러분 감리교지요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왜 1919년 3월 1일에 서울에서 3.1 독립운동 만세를 불렀는데 1919년 4월 15일에 어떻게 제암리교회에 23명의 교인들을 몰아넣고 그리고 쇠를 걸고서 석유를 뿌리고 그리고 총을 쏘아서 모두 다 삭감한 죄가 되는 이런 아주 가장 위기한 이 짓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결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남편이 끌려가서 석유를 뿌린 그 속에서 그냥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애곤하며 울게 될 때에 칼을 가지고 그 부인의 목을 쳤어요. 이런 잔무도한 일을 왜 외국에 외놈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4월 15일 오후 2시에 지압내서 이렇게 되느냐. 서울에서 한 3.1운동의 주동적인 일을 한 사람이 전부 크리스찬인 것을 안다면 이제는 이 크리스찬이 증오심을 가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 제암리 근처에 안씨 집안에 사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소기를 뿌리고 거기서 불을 질러서 그 사람이 다 죄에 다 자꾸만 죄가 되고 말았다고 우리 성감리교 성여사들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다는 걸 알고 이제는 제암리에 있는 교회 그 교인들에게 증오심이 일고 교회 안쓰지만 사람들에게 이런 기독교인에 대한 이런 혐오감을 가져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은 진남포 감리교회 청년대표로 3.1운동에 참여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구광수 선생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문필관은 어떤 말을 했는 거니 이제 우리가 3.1운동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신앙으로 공동체가 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새사각오를 가지고 무장주의 운동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광수 선생이 쓴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노벨 선교사는 까맣게 태한 시체들을 바라보고 석유를 뿌리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결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되던 그 아내 그 속에 불타고 있는 사람의 목을 치면서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것을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독립운동은 3.1 독립운동은 자유를 위한 신앙의 결단이다. 여러분 성경의 자유라는 말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40번이 나옵니다. 이 자유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면서 구시작에서 다시는 종의 목을 매지 말라고 말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유명으로 삼았던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일본은 명치유신 때에 기독교 문화를 소규 문화와 함께 소구 문화와 함께 받아들여서 이미 150년 전에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회의 그런 생활 자체를 배우려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본의 명치유신에서 기독교를 받았는 걸 보고 세국존청을 써서 신앙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독교를 배척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백성이 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문맹 퇴치가 이루어져야 되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비폭력주의 운동의 그 신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도 외종시대에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외종시대의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해방운동, 저 바벨론의 노예 생활하고 돌아와서도 언제나 이 자유를 갈망하는 출애굽의 이 사실을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출애굽을 잃지 못하도록 제안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3.1운동의 우주화인주의 운동으로 위대한 민족인 것을 세계에 나타낸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백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일들을 강점하고 있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3.1운동을 일으켰던 역사가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첫째로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3.1운동 소식을 듣고 인도로 돌아와 무주황주의 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은 간디가 3.1운동 때에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는 큰 교훈을 받고 3.1운동을 일으킨 그런 인도의 새 힘을 가지고 무주황제의 운동으로 앞장섰던 것을 잘 압니다. 두 번째로 인도의 시인 타골은 3.1운동 10주년 기념을 하면서 한국을 칭송한 시에서 동반의 등불을 찬성한 것은 3.1운동을 찬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네루 수상은 감옥에 갇힌 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3.1운동을 적극 찬양하며 저 한국의 딸들을 보라. 3.1운동의 무주황주의로 싸워서 쓰러졌던 저 무주황주의자에 힘써서 이제 3.1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대학생들에게 1919년 6월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한 것은 서울에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학생들을 보고서 그들이 떨쳐 일어났던 것을 우리 잘 압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집트 카이로 대학생들은 1919년 6월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은 3.1운동의 무주황주의 운동을 보고서 대담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 잘 압니다. 한국의 3.1운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 대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운동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네루나 타골이 극구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태똥까지라도 3.1 운동을 격찬하면서 세계 인류의 사무지 4에게, 사무지 3에게 새로운 자유와 희망의 봉화를 높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3.1 운동은 인간의 도의와 양심의 기초에 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을 가만히 읽어보면, 3.1 운동 선언서를 읽어보면은 가슴이 둥그래요. 성경을 읽는 것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나온 용어들이 무엇입니까? 양심이요, 도의요, 진리란 말입니다. 양심이 우리와 공존하며 진리가 우리와 병존하도다. 대개 독립운동할 때는 적개심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무료를 가지고 정하지만은 3.1운동은 기독교의 인도주의자들이 든든하게 서 있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비폭력운동으로 저항을 해나가며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문화민족인 것을 자랑했던 3.1 독립선언서를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서 일본 중고등학생의 교과서를 보면 도덕과 양심과 진리를 저버리고 그리고 이 한국의 침략 정신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3.1 운동의 도덕적인 양심과 신앙의 운동을 근대 사회에서 다 없애버리고 독도 문제도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야만에 아직도 벗어보지 못한 저들에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자유와 도의와 양심의 입각에서 우리 3.1 운동 정신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1 운동은 바로 민주 정신의 비롯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3.1 운동은 순수한 백성들, 씨알들의 운동입니다. 민초의 운동입니다. 어떤 소수의 엘리트가 일으켰던 혁명이나 정변이 아닙니다. 3.1 운동은 모든 백성들의 떨쳐 일어난 씨알의 운동이요, 민주 운동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교인이 중심이 된 민주 운동, 남녀노소 빈부의 차별이 없이 계층의 상하 교육 유무 할 것도 없이 전 민족이 또 드러나서 일었던 우조의 운동을 여러분 잘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에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이상재 선생에게 묻기를 3.1 운동은 누가 일으켰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시켰어. 3.1 운동 본부는 어디에 있어? 저 하늘에 있어. 하느님이 시키시는 씨알들이 목숨을 걸고 빈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3.1 운동 와중에 일본 사람 60명이 민주주의 만세를 부르면서 한국 사람들의 한국 독립 만세를 부르는 대열에 섞여서 항진에 가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태평로에 흰옷 입은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행진해 올 때에 지금의 감리회관 맞은편에 서울신문사 자리에서 일본신문사 사장 가토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민족의 경건한 행진을 2층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내려와서 올려다보시오. 양심 있는 일본의 언론인도 저 민족의 경건한 행진을 2층에서 내려다보지 마시고 내려와서 우러러 보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압니다. 3.1운동 당시 1% 내외 크리스찬들이 한국민족의 독립을 외친 것, 한국 교회의 1%밖에 안 되는 신자들이 위상을 높이게 된 것, 한성시 임시정부의 요인들인 이승만, 박용만, 김규식, 이동룡, 안창호, 유동렬과 같은 이런 분들 모두 다 YMCA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애국운동에 참여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밑에 태극기를 언제나 꽂아놨습니다. 모든 나라 국기가 십자가 밑에 꽂혀진 게 아닙니다. 일장이는 그 일장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억압을 받고 죽었습니다. 십자가 옆에가 아주 거기다 먼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만이 세계 국가 가운데 핍박을 받고 무중왕주의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들만이 십자가 밑에 이 태극기를 세우고 미국 사람들의 말로 말하면 In God we trust. 세계 교회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 인도하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린 태극기와 저 십자가 밑에 세워진 것 그 앞에서 우린 동영무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힘있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저 오키나와에 있는 학생들도 저 기구를 강단에 세우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들의 일장이죠. 그러나 우리는 떳떳하게 십자가 밑에 태극기를 세우고 동해무가 말도 동해무 박수도 말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일 된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적 신앙 없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생각할 수가 없다. 신앙 없이 자유민주주의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성령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국색에 사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메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통행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목이 터져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은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이 떠쳐 일어나요. 만세를 부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1운동의 위대한 기적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인간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 교우들 모류회와 일어나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사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당신의 귀한 자녀가 되기로 마음 다짐하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모리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